와, 베트남에 이런 곳이 있다니. 뒤지지 않아. 아, 사막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얀 사막, 붉은 사막. 아. 시향대로 가시네. 베트남에 사막이 있다니 처음 본 거야. 아, 이거 너무 재밌잖아요. 바구니 배. 바구니 배. 어머. 아, 올라오나요? 아, 나오네. 나오네, 이거. 해볼만해요, 해볼만해. 네. 요 정도 재료 있으면 해볼만해요, 지금. 표, 이게 누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해산물 해볼만해, 해볼만해. 지금 시간을 걸려서. 크랩을 찍었어야 되는데. 어디 가는 거예요? 예전에 나한테 사막 갔다 왔다고 무지하게 자랑하던데. 여긴 동남아잖아요. 이때니까. 아니 여기 사방 천지다 뭐 바나나 나무 이런 건데. 와. 사막은 무슨 사막이에요? 사막이 있어. 어, 근데 이거 사륜구동을 타는 거 보니까 이게. 남자는 사륜 아니겠어? 사막으로 갔다. 사막은 마른 곳. 여기는 축축한 나라. 있으면 어떡할래? 있으면요? 있으면은. 여기가 이 차를 타고 계속 사막 투어를 하는 거예요? 네. 하루 빌리는데 4만 원. 와, 진짜 많지. 운전까지? 운전 다 딸려서. 예. 다 딸려서. 근데 저 차가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요. 정품 부품이 하나도 없어요. 저거죠, 왜 그 완전 개조차예요. 약간 베트남 전쟁 체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유명해진 것 중에 하나가 사막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사막이 아니고. 아, 그럴 줄 알았어. 바닷가에 이제 그 파도하고 바람이 그 모래를 실어와서 사고가 생기는 데가 있어요. 규모가 크진 않은데. 아니, 잠깐, 지금, 지금. 네. 나는 사하라를 갔다 왔어요. 사막에 갔다 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저는 인간을 두 부류로 그렇게 나눕니다. 모래바람이 불러서 생긴 사구를 사하라 사막에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미리 이야기하면 자연 사막이 아니라 해안가에서 모래가 날려와서 사구가 형성된 거예요. 아~ 네. 그래도 기분을 낼 수 있는 거죠. 가 보세요, 직접. 네. 사하라 같은 데는 사막이 너무 커서 그거밖에 없죠. 사막 보러 가면 사막밖에 없잖아. 그렇죠. 여기 사막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게 포인트죠. 이게 포인트니까. 아, 이제 이제. 아, 이제 다른 나온 길이 나오네요. 다른. 야, 남자 비포장? 아, 남자 비포장. 남자 비포장! 야, 이건 뭐가 잡히긴 어마어마해. 여기 이제 수산시장이 쓰는 데거든요, 왼쪽이. 와, 우와, 우와, 너무 좋다. 어, 나 이런 분 되게 너무 좋아해. 고기 잡는 배. 야, 저 잘못하면 저 균형이 무너지거나 어차피 파도에 찔려나 저 어떻게 돌아오냐. 이 바다가 워낙 그 풍부해가지고 그냥 그물만 들이면은 그냥 새우. 와, 좋다. 와. 아무것도 아닌데. 좋네. 하늘은 높고 바람은 시원하고. 야, 이건 ATV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왜 두 종류 색깔이 나왔을까? 아, 한쪽은 황토기 있어서 붉은색이고, 아. 한쪽은 일반 모래가 날려서 하얀색이고. 아. 이걸 타고, 아, 이쪽, 그 사구 쪽을 예. 한번 달려보는 거야. 아. 이게 도시인들의 로망 같은 거 아니야. 와, 이거 진짜 재밌겠다. 올라가! 그 사장님, 깁스야. 오르막길에서 하필이면.
멀미하던 조비서 어떻게 됐냐? 야, 우리 조비서 난리 났어요. 여자분들도 아, 우리 저 PD들도 다 타고 다 하죠. 야, 와, 진짜. 되게 크네요. 굉장히 크네요. 레드샌드 쪽에 가면 네. 저희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그 말하자면 이제 샌드보딩을 하는 데래요. 아. 모래에서 이제 그 리커드 타고 내려가요. 스노보드가 아니라 샌드보드. 네. 샌드보드. 야, 진짜 모래가 붉네. 아, 근데 진짜 그 사막모래랑 똑같으네요, 질감이. 응? 어? 뭐라는 거? 어? 뭐라는 거야? 아, 이거 뭐야? 태워진 나온 것 같은데. 아, 이거 타고 내려온 거야? 이거 타고 내려온 것 같은데? 오. How much? I'm a 50. How much? Many time. 2,500원. 2,500원 many time. 근데 저게 깎아지죠. 저게 뭔가 이렇게 뭐 고급스러운 워터 슬라이드 이런 것도 좋지만 네. 어쩔 때 그냥 장판 타고 내려오는 게 그렇게 아유. 재밌을 수가 있어. 아유, 저희 어렸을 때 눈 오면 아유. 장판이 최고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렸을 때 누워 오면. 오만동의 매니매니 타임? 오만동이 얼마야? 5만동. 2,500원. 오케이. You are my partner. 투. 오케이? 아, 이게 썰매야? 우와, 아, 한가족이 타잖아, 저거 봐봐. 우와! 아, 계속 옆에서 도와주는구나. 네. 그냥 둘이 장난치는 건 아니겠지? 어? 스타팅 하는 곳에 이제 거점을 만듭니다. 이게 네. 뭐야? 왁스지, 왁스지. 서핑사. 아, 그 서핑하는 분들이 왁스 바르듯이. 야, 저렇게 2,500원 매니매니 타임. 매니매니 타임. 괜찮은 딜이네요. 발가락 사이에다가 이거를 아, 이, 예, 끼워가지고 다리를 오므리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와요. 아~ 설명 모양으로. You first. 내가 햄스터야, 진짜. 어렸을 때 공사장에서 놀던 기억이 나네요. 아, 우리 둘이 나이 합치면 90이에요. 야, 여기 재밌다. 빠르다. 하루 종일 탔어요, 너무 재밌어서. 야! 우! 우! 아! 야, 한번 돼. 동시에? 그거 아시죠? 애기들 데리고 눈썰매 장하면 아빠들이 더 타는 거. 어. 빠져가지고. 동시에? 네, 동시에? 동시에. 그래. 승부! 에이, 승부는 뭐. 상대가 돼야지. 승부!
일단 몸이 한번 망가지니까 하나 편하게 편하게. 오케이. 해가 저쪽으로 지는 것 같은데 저로 올라갈까요? 사라랑 비슷하네요. 하고 노는 건. 자국이긴 하지만. 그치? 아까 왜 선셋 포인트 얘기하셨잖아요. 돈 많이 껴서. 베트남에도 있습니다. 선셋을 볼 수 있어요. 선셋까지는 못 보더라도. 아, 보이질 않는구나. 우와. 저희가 바로 유명한 선셋 포인트예요. 사막 위에서 오는 선셋. 네, 진풍경이네요, 진짜. 무인의 시내, 바다, 사막, 한눈에 이렇게 다 들어오는 건 좀.